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손민수 컨텐츠로 돌아와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요거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유튜브에도 한번 올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살짝 이게 로우라이즈 치마여가지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바로 오늘의 손민수 편은 바로 블랙핑크 제니님입니다. 블랙핑크가 이번에 핑크베놈이랑 셧다운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셧다운 뭐 스포티파이 팝업에 제니님이 입으신 건데 제니님은 약간 길이 수선을 한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수선을 한것 같긴 한데 원래는 이 정도입니다. 무릎 살짝 위거든요. 무릎이 여기 있다면은 이 정도. 여기 단추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총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랩스커트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벌어져요. 디자인이, 치마가. 이건 페이크. 그리고 저는 자켓이 개인적으로 진짜 예쁘다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 어깨 포인트. 이거 완전 직각 어깨예요, 직각 어깨. 그래서 몸매가 진짜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몸매가 완전 좋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뭔가 바지가 거꾸로 된것 같은 느낌?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제가 이거 용산공원에서 찍었는데 너무 블로그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올려봅니다. 이거 더울 때는 이거 벗고, 자켓은 벗고, 이렇게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거 약간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괜찮은 느낌? 치마가 저한테는 엄청 짧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하객룩으로 약간 단정한 느낌도 어떻게 보면 나더라고요. 반팔 니트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또 요거 말고 블랙핑크 제니님 손민수 한게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제가 블랙핑크 제니님을 손민수 한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바로 코스 가방인데요. 이거 진짜 인기 많죠. 블랙핑크 제니님이 파리에 갔다 오면서도 착용하기도 했고, 파리에서도 착용했고, 공항 패션으로도 되게 유명한 가방이에요. 엄청 크기가 큰 가방입니다. 여기 코스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로 열수 있어요. 요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한번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제니님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게 커가지고 크로스로 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로 이렇게 매기도 하고 요거 매면은 엄청 약간 힙하면서 캐주얼하면서 꾸안꾸룩이 완전 완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을 블랙핑크 제니님 걸 손민수 해봤답니다. 이건 구매했고, 이거는 블로그 컨텐츠에 써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노출 의무는 없고, 블로그에서 선물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